오케이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네, 방금까지 LA 다저스 야구 경기를 보다가 방금 호텔에 돌아왔습니다. 예. 네, 제이 형 여기서 자고 있어요. 오케이. 맞아. 그리고 이거는 선우 형입니다. 선우 형이 아파서 못 왔잖아요. 그 선우 형이 여기 있습니다. 뭐 두더지예요? 실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조금 쉬고 바로 야구 보러 가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이 덜 돼갖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. 저 아저씨 왜? 아 졸려. 네, 여러분, 지금 한국이 몇 시지? 지금 한국 시각이요. 서울시. 응? 2시. 오후 2시. 여기는 밤입니다, 여러분. 지금 미국이 10시예요. 밤 10시. 응? 전화 오는데? 여보? Who are you? 와, 댓글 진짜 빠르다. 뭐예요? 여보세요? 여러분, 저희가 없는 한국이 참 외롭죠? 근데 LA에 한국 분이 꽤 있어요. 되게 신기했습니다. LA에서 왔을 때 인앤아웃 말이 되나? 인앤아웃 먹고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다.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. 뭐 하십니까? 가족이에요? 그리고 또 제이 형이 가족을 만났어요. 정말 오랜만에 가족 후 가족을 만났습니다. 저살 빠진 것 같다고요? 아닌데, 쪘는데. 쪘습니다. 쪘어요, 저. 내일 드디어 그걸 합니다. 케이컨 몇분 들어오시지? 오늘 그 야구 보러 갔을 때 5만 7천 분이 들어오셨대요. 거기 안에도 제 팬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. 되게 신기하게도 케이콘 한 2만 분 정도 들어오시나? 커버곡 힌트? 다 아실 텐데. 커버곡 힌트 뭐 하십니까?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뭐 하십니까? 맞다, 성훈이 형 지금 아마 호텔 왔을 거예요. 아직 못 봤는데. 왔나? 기절할 것 같아. 와, 진짜 시차 적응 처참하게 실패했다. 와, 지금 한 체감상 한 새벽 한 2시 되는 것 같아.
네, 오후 2시에요. 아, 오후 2시야? 네. 넘었네. 훨씬 넘었네. 아, 거기도 오후... 아, 거기 지금 20일이네. 8월 20일. 와... 와, 이제 투어도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, 여러분. 9월 17일 시작이니까. 시간 진짜 빠르네요. 근데 진짜 제가 야구를 진짜 모르거든요? 룰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. 왜 가서 보는지 알 것 같아요. 아, 너무 배고프다. 근데 오늘은 배고픈데 먹기가 귀찮아. 스테이크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시켜 먹을 거예요. 아, 뭐 시켜 먹을 거야? 네. 아, 시켜 먹을 거야? 일단 씻을 거예요. 너가 씻고 그 룸서비스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너가 안 자고 견딜 수 있을까? 그럼 그때 문, 저한테 문 계속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 없어.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. 참고로 나는 버티 자신 없어. 감자를 먹으래요. 감자. 감자요? 아, 목 아프다. 또 스테이크라고요? 맞죠? NF 하면 스테이크 빠질 수 없죠. 맞습니다. 어, 너 지금 살짝 머리에 안테나 난 것 같아. 어, 뭐야? 머리에 지금 더듬이 난 것 같아. 좀 내려야겠다. 뭐 시킬까? 지금 시킬까? 그럼 얼마나 걸리지? 30분 정도 걸리던데. 아니 근데 스테이크는 더 걸릴 수도 있어. 혹시 모르니까 일찍 시켜놓아. 그 식으면 맛 없잖아요. 왜 식어? 그런가? 그에 파고 먹어야겠다. 이거 시간이 있어. 선영입니다.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. 11시까지 안 나? 어, 이거 막 소리 나는 인형 아니에요? 소리 안 나는데? 뭐지? 어, 안 나는 것 같은데? 오, 깜짝아! 오, 나네? 좋아요. 이게 전곡을 질러야 돼. 그 명치 아, 급소를 노려야 되네. 급소를 노려야 돼. 이게 한 명치를 노려야 되네. 어디라고 해야 되지? 이거 한 위치로 따지면은 한 콩팥? 어... 저거요. 한 폐 정도 되는 것 같아. 급소 노려야 돼. 형 엎드려서 자면 배 나온대요. 저 항상 엎드려서 자는데. 곧 있으면 배 나오겠다. 아, 피곤해. 이게 선우 형이에요, 선우 형. 근데 진짜 딱 미국 와서 신기했던 게 저희 아일랜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리얼리티 기억나세요, 여러분? 막 와, 사람이다 막 이랬었잖아요. 막 그런 거 그랬었는데 넌 약간, 뭔데 그러면? 미국 오니까 약간 그 막 사람 돌아다니는 그 바이브도 되게 좋고 그냥 신기했어요, 다. 확실히 음식은 그래도 저는 한국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. 북창동 송도부 가봐야 되는데 진짜 재영이 하도 말해가지고 미시. 형 바지 안 입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. 바지? 네. 와 깜짝 와 진짜 와 깜짝아 와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죠. 와 입었지롱. 속옷인 줄 알았네. 야, 그랬으면은 그거는 야 범죄야 인마. 공공 음란죄. 아, 자 뭐 시킬까? 야 빨리 시켜야 돼. 라스트 오더 얼마 남았어. 뭐 시킬까? 전 스테이크. 스테이크. 스테이크 종류가 야 LA 갈비도 있고 저 불고기도 있고. 네. With steamed, 아, 그 뭐야, steamed rice and kimchi, 그리고
육개장도 있어. 육개장? 어, steamed rice, kimchi, sliced green onion. 저 LA 갈비요. LA 갈비? 네. 갈비. 와, 갑자기 배고파졌어. For your breakfast of tradition. 닭가슴살도 있네. 성훈이가 환장하는 닭가슴살. 케이크 먹을래? 오케이, 좋아요. 초콜릿 헤이즐넛 크런치 케이크. 오케이. 그리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스트로베리 숏케이크. 촉감 놀이 하는 것 같다고요? 아니 근데 이거 음이 중독돼요 여러분. 소리 먹다 자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럴 것 같긴 해요. 진짜 뭐 입에 문 상태로 기절할 것 같아. 그래도 비행기에서 많이 자가지고 나 많이 못 잤어. 딸기 초콜릿. 어, 좋아요. 딸기 아니면 초콜릿. 딸기 초코 그 케이크 있으니까. 그러니까 딸기 딸기 초콜릿 케이크를. 아, 그럼 당연히 초콜릿이죠. 시끄럽다고요? 오케이. 시끄러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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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아호 진짜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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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아, 뭐 먹지? 네, LA 갈비 먹을 거야? 네. LA 왔으니까 LA 갈비 먹을까? 오케이. 종성이 싫어래요. 민트 초코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. 없어요. 진짜 안 팔아요. 없겠죠? 안 팔아요. 미국에도 민초파 그런 논쟁이 있을까요? 아니. 왠지 있을 것 같은데. 아니.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아. 형 시구 해본 소감. 시구 해본 소감이요? 기억이 안 나. 머리가 하얘졌어. 가자마자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들 앞에 두니까 머리가 쎄해져가지고 다리 후덜덜덜거리면서 거기까지 공이 간 것도 신기해 나는. 땅볼. 어. 제이크도 땅볼이었어. 맞아요. 뭐야? 갑자기 터졌어요. 귀신인가? 신기야. 그러면 LA 갈비 두 개? 오케이. 근데 그분이 진짜 잘했어요. 진짜 제가 보여줄게요. 그분 진짜 잘.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봐봐요. 제가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그 포즈. 어떻게 보는 거지?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걸? 오케이. 아 맞다. 이거 뭐 이거 형들이 시공한 볼이에요. 에이. 에이. 어떤 느낌이냐면. 진짜 이거 발을 두 번 하신. 근데 그분이 진짜 레전드였어요. 그분 이름이 뭐였죠? 제임스? 테일러. 아니 투수. 투수분. 근데 진짜 그분이 진짜 아 이 성함 까먹었네. 진짜 레전드였어요. 제가 원래 야구를 잘 모르거든요. 근데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완전 딱 아메아메하소. 방금 진짜 초등학생 같았다. 아쉽게. 네. 와 이걸 생방송으로 한다고? 땡이 뜨겠어. 아 이걸 생방송으로 시키네. 양초딩이라뇨. 오, 영어 지금 자랑한다. 오, 자. 멋진 척하네라뇨. 여울 안 하죠.
California strawberry cake and chocolate hazelnut crunch cake. 여우 없어졌어요, 여러분. 여기 있다. Just give us two ginger ale, please. Yeah. 소리가 안 나는데? And... Yeah, I think it'll be okay. 비행기에서 영화 봤냐고요? 당연하죠. 아, 비행기 아! 비행기에서 슈퍼소닉 2랑 문퍼 봤어요. 그 달 떨어지는 영화. 뭐야 그게? 그런 영화요. 아 그런 달이 떨어진다고? 네, 달 떨어지는 영화. 달이 떨어진다고? 네. 달이 왜 떨어져? 그 어떤 외계 생명체가 달의 핵 쪽으로 들어가서 달에 핵이 있어? 아 그러니까 그 핵, 내 핵 어 내 핵으로 들어가서 그 달의 궤도를 바꿔요. 궤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외계인이 궤도를 어떻게 바꿔? 에이, 영화잖아요. 감독님한테 물어봐요, 감독님한테. 감독님 등 번호 뭐냐고요? 그 등 번호 저희 그거 그 템대 번호. 템대 번호예요. 템대 번호. 저 이거를 이것까지 맞춰 주실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. 와, 진짜 근데 센스가 진짜 어마무시하긴 했어. 나도 99 보고 99 스테이크. 응? 99 스테이크. 그걸 여기서 말해 버린다. 네, 저희가 자주 먹는 스테이크 집이에요. 네. 배달로 자주 먹는 99 스테이크. 아재 제이래요. 형 아저씨 같대요. 제이 친척을 만났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이제 저희가 그 밖에서 조금 보다가 그 VIP룸? VIP룸 가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이 형 할머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할머니 인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습니다. 그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? 거의 그 정도? 3, 4년? 예. 할머니 봤어요. 머니 머니 해도 할머니가 최고지. 선우 형한테 전화를 해보래요. 한번 해볼까? 아 오늘 여기 아. 국제전화 좀 비싼데 그 엔진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엔진 여러분들 로밍비 내주시는 걸로. 자 걸고 있어요. 아 배고파. LA 왔으니까 LA 가비 하나쯤 먹고 갔어야 되는데. 근데 저기 LA 가비라고 써 있는 게 진짜 겁나 웃겨. GLBE. 가비. 안 받는다. 자나 봐요. 하긴 2시에 잔다고? 오후 2시.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죠. 아직까지 자고 있는다고? 그쪽 쟤도 시차 적응을 해 버렸네. 네. 안 받아요, 여러분. 선우 형이 지금 바로콜로 좀 전화 중인데. 네. 바로가 안 돼. 제이 할아버지래요. 정답. 여러분 다들 식사하시고. 아 맞다, 내일 아마 케이크온 오시는 분들 한국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들 식사 꼭 하고 오세요, 여러분. TV로도 케이콘 볼 수 있지 않아요? 못 보나? TV로 볼 수 있으면 꼭 식사하시고 덥지 않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진짜 시원해요, 여러분. 밤에 가을 날씨에요. 한 20도? 19도? 너무 좋습니다. 돌아다니기에 딱 좋아요. 네, 제이 형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다 진짜 자겠어요. 방송에서 자면은 일어나고 보면은 한 12시간 방송된 거야. 네.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케이콘에서 봐요. 저희 이제 다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그 항공은 2시인데 알았죠? 2시? 오늘 무슨 요일이지?
어 토요일이구나. 질토. 토요일 신나게 노시고 더위 먹장 개 시원하게 다니시고 질토.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알았지요? 많이 먹으시오. 두 그릇 땡기시오.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밥은 세 그릇까지 두고 가는. 여기 캡처 타임이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잘 자요. 굿나잇. 아니구나. 잘. 어 아니 물론 아니 그냥 우리 기준에서 하자.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다들. 네.